지금 앵글 맞춰 놨거든. 간다. 여러분들 오늘 이춘시장 왔습니다. 이춘시장 왔는데 뭘 먹을까? 우리 아까 우리 일단 메뉴 한 개씩 골라보자. 나는 마라샹궈. 마라샹궈? 오케이 체크해. 아 너 마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탄수화물 종류 한 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밥. 어 그래 볶음밥. 밥 먹어야지. 어 볶음밥 한 개 가자. 계란볶음밥? 오케이. 아, 건두부 한 개 가자. 건두부 매운 삼겹, 건두부 볶음. 아 이건 있네.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첫 메뉴 왔다. 우와, 이게 뭐야? 아, 그 건두부 볶음. 건두부. 여러분들 건 어우 야 냄새 죽인다. 첫 번째 음식. 여러분들 건두부 볶음 왔습니다. 오,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자.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사실 이거 순삭이라 가지고 한 몇 개 더 시켜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낫다. 저 이거. 네. 아 예. 오. 이거 마라샹궈야? 아 그렇지 이게 마라샹궈. 아, 불향 불향 제대로 내. 아 불향 너무 좋아. 야 그 백조향을 믿고 먹지. 야 마라샹궈 제대로 맛나. 어 감사합니다. 아, 아,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볶음밥은 항상 진리지. 아 이런 중국 볶음 요리 이런 거를 밥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 여기 어디죠? 근데 리춘시장이에요. 아 리춘시장. 백 선생님이 하는 리춘시장. 아 이 정도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잘한다. 콜인데? 여기는 나중에 또 다시 올래라고 하면 와도 될 것 같아. 리춘시장 진짜 중국 음식 하나고요. 저도 궁금해서 들어왔는데 완전 중국 맛이에요. 나 이거 진짜 마라샹궈는 칭찬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추려고 뭐 약하게 한 거 이런 것도 없어. 아 그냥 잘 만들었어 그냥. 근데 지금 현지 맛 그대로. 지금 입이 얼얼합니다. 아 근데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4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이면 어이 새 남자친구 사귈 때 됐네. 딱했지. 따끈따끈하네. 4개월 됐습니다. 잊을 거 다 잊고 다 네. 정리되고 슬슬 외로워질 때, 옆구리 시릴 때. 슬슬이 아니라 대놓고. 내려가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 귀여운 스타일. 연예인으로 따지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귀여운 스타일? 너무 광범위하잖아. 아 연예인으로 따지면 다를 수 있는데 장기호. 누구? 나는 아저씨에서 아이유 괴롭힌 남자예요. 보여줘 보여줘. 누군지 몰라. 이게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웃을 때 귀여워. 장난 웃을 때 귀여워. 장난 아니야. 웃을 때 귀여워. 네 눈에만 귀엽게 보여. 진짜 귀여워 웃을 때. 웃을 때 귀여워. 무슨 날카로운 인상이야. 약간 새끼 눈. 애가. 그리고 아니면 그리고 이런 남자는 널 안 만나겠어. 이상형이잖아. 맞아 맞아. 아 이상형이지 이상형. 박서준. 박서준. 아 와 진짜 만날 일이 1도 없다. 진짜. 1도 없다. 남주혁 송강 스타일은 아 너무 좋아요. 그냥 남자면 다 좋아. 너무 좋아요. 남자면 다 좋아해. 너무 좋아요. 마동석 스타일. 근데 만약에 내가 마동석을 성격을 알잖아. 그럼 오케이. 성격을 알잖아. 너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성격을 아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마동석 성격을 모르고 성격을 모르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성격이 크게 좌지우지한다. 그렇지 성격 중요하지. 만약에 근데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도 성격이 별로면 티타카도 안 되고 얼굴만 잘생긴 거면 그럼 또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 하지만 하지만 거기가 존났어요. 대화만 안 통해? 어 대화 안 통하지만 그걸로 그냥 다 통하게 해줘. 그걸로 대화가 잘 돼? 그걸로 넌 그냥 자지러 지는 거야. 근데 아니야, 끝나는 건 말은 없어. 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 소통학 중요하지. 중요하다고 하더라. 인정하는데 난 그거보다 티키타카가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왜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거만 할 수 없어. 티키타카 정말 잘 됐는데 와 잠자리는 정말 너무 쾌락이야. 괜찮아. 하기도 싫어 이제. 나 실제로 남자친구 중에 진짜 좀 잘 안 맞는 분이 있었어. 티키타카가 잘 됐어. 그래서 우리
잘 안 했어. 진짜 대화만 했어. 얼마나 만났어? 얼마나 만났어? 거의 1년 넘게 만났다. 1년 넘게 만났어? 근데 말로 만 관계를 거의 안 했어. 걔도 요구 안 해? 걔도 이제 내가 했을 때 몸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굳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근데 가끔씩 너무 본인이 이제 올라오면 얘기는 사네. 그럼 그때는 하는데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남자 입장에서 너무 귀찮은데?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돼. 문제 돼. 문제 돼. 나는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 토마토 계란볶음입니다. 토마토 계란볶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멘보샤. 오. 아, 향이 죽인다. 먹어봅시다. 뜨겁지? 와, 멘보샤 개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안에 새우가 살아있어. 안에 새우가 살아있어. 아, 근데 야, 잘 만들었다. 메뉴에 구멍이 없네. 아, 토마토 계란볶음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런 거 사람들 궁금해하거든. 쇼호스트 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거는 쇼호스트를 하면 연봉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프리랜서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많이 버는 사람은 진짜 내 주변에 쇼호스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버는 사람은 2-3천 번 사람도 있고. 월? 월 2-3천? 이야. 못 버는 사람은 나처럼 100도 못 먹을 때 못 벌 때도 있어. 나처럼? 왜 그래? 잘하잖아. 100도 못 벌 때 있어.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 어, 아 지금은 100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그래도 못해도 200은 그래도 밑으로 빠르게 가는데 예전에는 100도 못 벌었어. 한동안 거의 1년 동안은 진짜? 그래서 알바 계속했지. 야, 기본급이 기본 없어? 없지. 프리랜서의 기본급이 어딨어? 그건 호스트마다 다르던데? 회사마다 다르고? 어떤 회사는 쇼호스트는 일단 월 기본급 얼마에다가 한 개 할 때마다 얼마? 그거는 소속. 아. 어떤 회사에 소속된 거.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프리랜서지. 아, 소속된 거랑 프리랜서랑 또 다르구나. 소속된 게 좋아? 프리가 좋아? 프리가 좋지. 왜? 근데 만약에 현재 내가 일할 곳이 없어. 그런 소속이 좋겠는데 안정적이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어쨌든 변경이 됐다 하면 소속된 것보다 나와 있는 거 있어. 모든 프리랜서가 비슷한 것 같아. 처음에는 소속됐다가 나중에 나오잖아, 잘 되면. 그런 느낌? 막 아나운서 분들도 그렇잖아. 아나운서 분들도 그렇고. 맞아. 성우도 그렇고. 요번에 쇼호스트 BJ들 총 10명 정도 뽑혔잖아. 근데 너희들끼리는 그런 거 좀 알 거 아니야? 뭐? 좀, 아, 요번에 뽑힌 쇼호스트 BJ들 중에 많이 번 애는 어느 정도 벌고 적게 번 애는? 아, 서로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얘기 아예 안 해. 왜? 쇼호스트 하는 사람들끼리 물어보지도 않아. 나 궁금하지 않아? 궁금한데 서로 예의라고 생각해서. 근데 나는 그냥 말하는 편이거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공개 잘 안 하지. 서로 안물 안 구는 예의라고요? 아, 근데 요즘 그게 예의라고 하기에는 세상이 달라졌어. 옛날에는 그렇다 쳐. 요즘은 그냥 뭐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그리고 동종 어깨면 내가 뭐 진짜 궁금해서 알라 하는가다기보다는 그냥 뭐 시세. 시세. 그렇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마인 줄 알아. 오히려 탑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우리는 모르죠. 탑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그 위에 있는 큰 방송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다 얼마인 줄 알아. 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쇼호스트 중에서 쇼호스트 계에서 탑이라고 하는 분?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단 제일 유명하신 사람보다 분들이 사람보다 알만한? 네이버에서 네벤저스라고 해서 미미 언니, 니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야? 1회당? 보통 1회당 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듣기로는 100원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르구나. 격차가 커. 근데 원래 프리랜서나 예체능 쪽이 격차가 심하잖아. 성공하면 대박 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명해야 돼. 맞아. 진짜 그런 얘기 있잖아. 유명해지면 뭘 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똥을 써도 박수 할 줄 알아. 맞아. 맞는 말이야. 근데 나는 지금 유명해지는 게 꿈이었어. 지금도 이루면 되지, 그 꿈을. 그러니까. 이루려고 온 거니까. 아, 감사합니다. 와. 오. 아, 이런 꼬바로 왔다.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야, 이것도 새콤한 향이 엄청 진하네. 아, 여기는 찍어서. 이런 걸 올려주네. 생강튀김인가? 뭐지?
비슷한 것 같아. 감자튀김 같아. 감자튀김이네. 바삭해? 찹쌀 완전? 쫀득해. 바삭해 어때? 바삭. 처음에 깨면 바삭한데 계속 씹잖아. 쫀득해져. 쫀득해져? 그러면서 고기 개연해. 어때? 네가 먹었던 그거 중에? 막 탑까지는 아닌데 중상위권은 들어. 중상위권? 아, 나는 이런 거 워낙 맛있는 걸 많이 먹어봤으니까. 아 맞네. 본토에서도 많이 먹어. 아 맞네 맞네. 확실히 다른가?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재현한다는 거 이거는 아, 어마어마한 거야. 어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 선남선녀래 예쁘고 잘생겼대요. 이쁘고 잘생겼대요. 안목이 높으시네. 내려가세요. 이게 내려가세요. 이게 안목이 높아야지만 아빠가 든든하네. 아 맞아 좀 든든한 스타일이에요 약간. 어 이런 이런 여자를 만면일감이라고 하잖아. 근데 김치 담글 줄 알지? 아니? 담글 줄 알아야 돼. 이미지가 그래. 김치 잘 먹게 생겼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김치 잘 담그냐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담그면서 먹어야지. 담그면서 먹지. 아, 담그면서 먹지. 여자분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요? 솔직히 얘기해봐. 인기 많아? 저 인기 많아요. 거짓말을 하지 말자. 진짜로. 솔직히 나는 아프리카 처음 와가지고 한타 왔던 게 뭐였냐면 나는 어디 가서 솔직히 남자들 만나거나 뭐 하잖아. 다 나 말을 들어요. 새끼 웃네. 10명 만나면 9명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 한 명이구나.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아 진짜 진짜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소화도 시킬 겸 나가서 한 바퀴 걸을까? 그래. 여러분들 한 바퀴 쓱 걸어봅시다. 아우 배부르다 근데. 자 어디 보자. 여기서 보자. 자 뭐 틀어줄까? 아 킥드럼 베이스 오케이. 지금 앵글 맞춰놨거든? 간다. 야, 애가 의외로 너무 잘 춰서 그래. 몸이 가벼우면 더 잘 춥니다. 오, 애 잘 추네. 몸이 무거워서. 진짜 의외네. 여러분 몸이 좀 무거웠어요. 그리고 야, 이거 멜빵을 입고 추니까 더 커 보여. 더 막. 잘하네. 여러분 나예요 나. 이런 나 없던데. 킥드럼 베이스 말고 또 뭐 있지? 그러면 네가 자신 있는 걸로.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걸로. 코카인? 자, 준비됐습니까? 에?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Der zweite Schlüssel zum Erfolg in dieser Branche ist dieses Schmuckstück. 오, 좋아. 야, 배 좀 길인다. 와우.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깊하다. 오. 애가 되게 허구적이네. 야, 졸라 프로다워. 야, 졸라 프로야. 대프로야. 야, 미쳤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방금 섹시한 거 봤고. 짧은 치마 갈까? 짧은 치마. 오우,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당연하죠. 그 걸그룹 댄스 아니야? 당연하죠. 오우, 잠깐만. 배웠네. 오. 오. 오, 야, 너무 놀리네. 야. 나 이거 기억나. 오우야. 오우야. 왜 이렇게 잘 추는 건데? 그러니까. 너 옛날에 춤 제대로 췄구나. 진짜 몸이 무거워져서 그렇지. 몸이 무거워지기 전에는 날랐습니다. 아 옛날에 춤 좀 췄네. 춤 췄어요. 나 노는 날
갑시다. 아까 얘가 공연을 하러 다녔대. 댄스 공연을.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댄스 공연을 아무나 한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라고 딱 생각했는데 춤추다 보니까 할만했네. 제가 리더였어요. 네가 리더였어? 제가 리더였어요. 어우 달라 보여. 달라 보여.